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오늘은 외래어와 또 띄어쓰기 한 문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제가 올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래어 보시죠.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오늘의 네 가지 무엇이 나와 있는지 봅시다. 자, 1번. 예. 쿠킹 호일 좀 사올래. 자, 쿠킹 호일,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뭐 쌓아놓는다든지, 음식할 때 밑에 깔 때, 에어프라이 할때 밑에 깐다든지, 이렇게 할때 쓰는 예, 쿠킹 호일이 있습니다. 자, 이 쿠킹 호일,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써져 있는 외래어는 쿠킹, 예, 쿠킹 호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쿠킹 호일, 이 외래어 표기가 맞는지. 자, 2번 봅시다. 자, 친구들은 럭키 세븐이라고 하여 7을 좋아하지만 나는 3을 더 좋아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예, 자기마다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는데 예, 7이 많죠. 예, 행운의 숫자라 그래서. 그러나 또그 외에도 뭐 1을 좋아하는 사람, 2, 3, 또뭐 8, 9,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예, 여기서 럭키 세븐 여기에 써져 있죠. 럭키 세븐. 세는 어휘 세자로 써져 있습니다. 이게 옳은지 맞는지. 자, 3번 봅시다. 요즘은 뭐든 어플을 다운받아 해결하는 세상이 됐다. 자, 여기서 어플. 예, 어플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이 커피는 블렌딩. 예, 블렌딩이 참잘 됐네요. 자, 여러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재료를 섞어서 만든 커피, 이거를 블렌딩이라고 하죠. 블렌딩. 자, 여기서 레는 어휘레로 되어 있습니다. 블렌딩. 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네개 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되었는지 3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1번. 자, 우리가 쿠킹 호일이라고 그랬죠. 쿠킹 호일을 좀 사올래 했는데, 자, 여기서 쿠 쿠킹 호일. 자,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쿠킹이 아니라 그냥 쿠킹입니다. 기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쿠킹. 예, 그냥 쿡 아니죠. 쿠킹. 그다음 호일. 자, 우리가 영어에서 F로 시작하는 건다 한글로 옮길 때는 P읍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호일이 아니라 포일입니다. 쿠킹 포일. 자, F가 P읍으로 나는 거 많죠? 파일. 그렇죠? 파일. 그리고 파이팅. 예, 그 다음에 프루트 칵테일. 예, 프루트 칵테일. 그러죠? 예, 프루트 칵테일. 자, 이런 다 F로 시작되는 것들 다, 이 P읍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쿠킹 포일이라고 바꿔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럭키 세븐. 자, 여기서도요. 럭키. 자, 여기서 어로의 기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쿠킹 할때쿡 기억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냥 쿠킹. 자, 여기서도 럭키 세븐이 아니라 럭키 세븐입니다. 그냥 럭 기억 안 들어가고 럭키 세븐. 세는 어휘 세자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그냥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도 많죠. 내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할때 가려고 이 리얼이 불필요하게 들어갔죠. 가려고 또 이런 거 있죠. 또 외래어에서 뭐 러닝 셔츠, 뭐 러닝 셔츠, 러닝 셔츠 또는 러닝 샤스 뭐 이렇게 하는데 러닝이 아니죠. 니은을 빼서 러닝 셔츠 또는 러닝
샤스.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예, 커닝 한다고 많이 그러죠. 커닝. 커닝이 아니죠? 니은을 빼야죠. 그냥 커닝입니다. 커닝. 그렇죠? 커닝.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요즘 뭐든 어플을 깔아야 된다. 뭐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어플. 예, 정확한 표현은 어플이 아니라, 예, 애플입니다. 애플. 예, 어가 아니라 애, 아이 애자입니다. 애플. 자, 이 애플을 더 줄여서 쓰게 되면 앱이죠. 앱. 예, 아이 애자 앱. 이 어플을 줄이게 되면 앱이 되고, 또 저기 애플의 원래 글자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 애플, 애플리케이션 다세 가지가 같이 쓰이는 겁니다.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다 줄여버리면 앱, 중간 정도 줄여버리면 애플. 애플 그러면 사과랑 한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애플. 그 다음에 이것을 원래 글자는 애플리케이션. 캔은 어휘 캐자죠.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을 봅시다. 자, 1, 2, 3번이 다 틀렸죠. 그러니까 4번이 맞겠죠. 그러면 블렌딩. 자, 우리가 블렌딩 몰라도 1, 2, 3번이 다 잘못된 거 알았다면 무조건 4번이 답이죠. 블렌딩.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 이제 가끔 뭐 시험 낼 때는 이 불에서 리을을 살짝 빼가지고 브랜딩. 뭐 이렇게 내기도 하죠. 아니면 가운데 레를 아이레자로 바꿔서 예, 블렌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표현은 어휘레입니다. 어휘레 해서 블렌딩. 자, 이거를 커피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넣어서 맛을 여러 가지로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블렌딩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 띄어쓰기 문제로 들어갑시다. 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도 잘못된 것쓸 고른 게 아니라 올바로 된 것, 이네개 중에서 올바로 된것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러면 세 개는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또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공연한 싸움만 일으키느냐? 자, 여기서 쓸데없는,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쓸데 띄우고 없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쓸데 띄우고 없는.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 2번 봅시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자, 여기서 주저없이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써져 있기로는 주저 띄우고 없이. 자, 띄워져 있습니다. 띄우고 없이. 맞는지 틀린지. 3번 봅시다. 자, 기나긴 세월. 자, 여기 기나긴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기나 띄우고 긴. 예, 다 띄어져들 있죠. 기나 띄우고 긴.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자, 넓디 넓은 바깥 세상. 자, 넓디 넓은 바깥 세상인데, 여기서 넓디 넓은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넓디 띄우고 넓은,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다 떨어져 있죠. 예, 쓸데없는, 주저 없이, 기나 긴, 넓디 넓은 다 띄어져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맞고 세 개는 틀린다는데, 참 이게 어렵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답인지 우리는 5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 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쓸데없는. 자, 요거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띄우면 안 됩니다. 쓸데없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붙여 적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단어에 보면 뭐뭐 있다, 있을 때도 쓸데 없다도 없다라는 말도 있고 쓸데 있다라는 말도 있죠. 또 쓸모 없다, 쓸모 있다. 뭐뭐 관계 있다, 관계 없다.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참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루느냐? 예,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좀 고약한 선생들은 시험을 내죠. 그래서 그 고약한 선생을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도 맞추는 사람이 있다라고
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문제도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다. 요거는 하나의 단어다. 자,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쓸데없다. 하나의 단어다. 그럼 쓸데있다는 뭘까? 이거는 띄어 적어야 됩니다. 쓸데, 띄우고, 있다. 자, 그렇죠? 쓸데없다에는 진짜 빈칸이 없습니다. 하지만 쓸데있다에는 빈칸이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뭐냐면요. 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다. 빈칸 없어요. 그러나 쓸모있다. 빈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다와 쓸모없다는 빈칸이 없지만은 쓸데있다와 쓸모있다는 빈칸을 넣어줘야 된다. 하지만 있다 없다에 다 빈칸이 없는 거 좀 비슷한 것 좀 몇 개만 우리 살펴보죠. 관계 없다, 관계 있다. 예. 또 요거랑 같은 의미 뭐가 있죠? 상관 없다, 상관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다, 재미없다. 딱 요거는 다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관계 있다, 관계 없다. 상관 있다, 상관 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요건 다 있다, 없다, 모두 다가 붙여 적는 것이지만은 쓸모 없다, 쓸데 없다. 요건 붙여 쓰지만 쓸모 있다, 또 쓸데 있다. 요거는 띄어 적어야 된다라는 것. 이 정도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였죠? 예,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자, 주저없다. 자, 주저없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저 띄우고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주저없다를 찾아봐서 없으면 이거는 띄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주저 띄우고 없이. 요것이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 없다 할때이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뭐쓸때 없다 쓸모 없다 이건 붙이지만은 있다는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없다가 떨어져 있는 것들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어떤 게 있냐면 관련 없다. 예, 관련 없다. 이거 관련 띄우고 없답니다. 그 다음에 가차 없다. 예, 가차 없다. 관련 없다.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나왔듯이 주저 없다. 그 다음 필요 없다. 예외 없다. 정처 없다. 이런 것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제가 모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관, 주필, 예정. 자,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좀 외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홍길동 씨. 가장 만만한 게 홍길동 씨죠. 그래서 홍길동 씨가 어느 신문사에 주필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가관을, 과관이다. 그렇죠? 홍길동 씨가 모 신문사에 주필로 예정됐다는 것. 이거는 가관이다. 자, 가관, 가차 없다, 관, 관계 없다, 주저 없다, 필, 필요 없다, 예, 예외 없다, 정, 정처 없다. 다 없다를 띄워줘야 된다라는 것. 그거 한번 기억합시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자, 기나긴 세월. 자, 기나긴 세월인데, 자, 여기서 기나긴. 이것도 붙여주어야 됩니다. 왜? 기나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나길다. 그렇죠? 기나길다. 또 우리가 노래에서 뭐가 있죠? 머나먼 고향. 그렇죠? 나훈아 씨가 부른 머나먼 고향. 머나먼. 이것도 붙여야 됩니다. 머나멀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기나길다, 머나멀다. 이런 것들 붙여줘야 되는데, 요거랑 흡사한 긴긴. 자, 긴긴 세월. 예. 이럴 때도 긴긴. 이 기나긴이 좀더 줄게 되면 긴긴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긴긴, 기나긴 다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길고 긴 세월. 자, 이거는 길고 긴 띄워줘야 됩니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이런 용언의 형태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이 있죠. 길고 긴, 이런 것들, 길고 띄우고 긴, 이거 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강물은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 흘러흘러 흐르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이게 두 개 겹쳐지는 것 붙이지 않습니다. 흘러 띄우고 흘러.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 노래 중에서 어린이들이 곱게 곱게 자란다. 이것도 곱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곱게 곱게 붙이면 안 됩니다. 예, 곱게 띄우고 곱게. 예. 자, 어디에 가면 참 싸고 싼 물건들이 많다. 싸고 싼. 이것도 싸고 띄고 싼이라는 것. 자, 알아주시고요. 자, 자, 기나긴, 긴긴, 이건 붙이지만, 길고 긴, 이거는 붙이지 않는다. 자, 긴긴과 관련해서 또 합성된 단어들이 사전에 몇개 있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 긴긴 날, 또 긴긴 낮, 또 긴긴 밤, 다한 단어입니다. 긴긴 날, 긴긴 낮, 긴긴 밤. 또 하나가 있죠. 긴긴 해. 자, 긴긴 해. 여러분, 긴긴 해가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길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을 말하는 그 해를 말할까요? 긴긴 해. 이거는 태양해를 말합니다. 이제 긴긴 해. 긴긴 해라는 것은 어떤, 언제를 얘기하죠? 여름날의 해를 얘기합니다. 여름날이 낮이 길죠. 해가 깁니다. 그래서 긴긴 해가 저물고 있다. 그러면 1년이 저물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름날이 저물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날과 관련해서 이 가끔 우리 점역교정사에서도 이런 합성어가 나왔죠. 지난번 언제 시험했죠? 뭐 어제 오늘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던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뭐 봄날, 여름날, 가을날, 겨울날, 이거 다 붙여졌습니다. 띄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보름날, 한가위날, 추석날, 다 이런 것도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생일날, 단오날, 칠성날, 다 이런 것도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는 광복절날이다, 뭐 개천절날이다, 이거는 아예 단어가 없습니다. 예, 단어가 없기 때문에 광복절 날 이렇게 붙여서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광복절이 그대로 그냥 8월 15일을 얘기하고 개천절이 10월 3일을 얘기를 하죠. 참 이런 게 어려운, 예, 우리 맞춤법입니다. 자, 그럼 4번 봅시다. 자, 넓디 넓은 세상. 자, 바깥 세상. 자, 바깥 세상도 여러분들 붙였어야 돼요. 바깥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넓디 넓다. 이것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띄우면은 안 되죠. 넓디 넓다. 다디 달다. 자디 잘다. 길디 길다. 다 이런 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우면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여 적어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 공부할 게 많죠. 예,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예, 하루에 하나씩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예, 한꺼번에 많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그리고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쯤은 시험 문제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